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푸우가 오래간만에 요리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네, 오늘의 요리, 한우 2플러스를 이용한 한우 소불고기, 모듬쌈과 함께 이렇게 먹방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마우스에 손이 가게 된다면 당신들은 영원히 이 방송에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매너 채팅합시다. 오케이. 자, 식사 같이 하시는 분들 맛있게 식사하시고요. 저도 이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반갑고요. 추천 딱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더 이상 이제 말은 못하겠다, 이제. 자, 우리 아싸라띠님, 우리 또 소중한 또 팬가입도 감사합니다. 아싸라띠님 고맙습니다. 상추와. 여러분, 근데 이게 뭔지 알아? 이게 하나가 들어있거든? 이게 뭐야? 이거 뭔지 알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 알려줄 사람. 이게 뭐야, 이게? 일단 넣어볼게요. 네. 그 다음에 요게 아주 쌉쌀한 맛이 나더라고. 요 쌈이. 이렇게. 그 다음에, 향계의 끝판왕. 우리 또 깻잎형을 이렇게 싸주시고. 자, 소불거기를. 아, 소불고기를. 이렇게 아낌없이. 아직 뭐 같이 먹는 사람도 없으니까 눈치 볼 필요도 없이. 예, 쌈빨 이빠이 새우, 고기빨 이빠이.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쌈장을 아주 살짝만 올려서. 우리 선배님들 먼저 한 입. 네, 여러분. 아, 아, 저 크게. 아, 에, 맛있게 드세요. 와. 야.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야, 이거. 이번에 밥과 함께. 야옹 누나, 어서와. 네, 욕하는 친구들 다 강퇴시켜주세요. 패드립, 욕, 뭐 이런 거 다 강퇴시켜주세요, 편하게. 와, 고기 진짜 맛있다. 힘줄이 있어. 오늘은 청양고추인데 좀 덜 매운 거야, 이거. 딱 매콤한 정도. 이게 딱 좋아. 아줌마가 말씀해 주시더라고. 오이고추 주세요, 그러니까. 청양고추 맛있는 거 들어왔는데,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주세요. 되게 매콤한데, 이거 거의 풋고추인데? 동네 바보님 감사합니다. 거의 풋고추인데요, 여러분? 좀 매콤하네. 좀 매콤한데, 아주 딱 좋다. 아, 진짜 맛있어. 직접 만든 소불고기 얼마나 맛있겠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뒤에가 맵네. 밥이요, 이거 현미밥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쌈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케일. 이번에는 케일을 이 쌈 넣고요. 그 위에 깻잎을 이 쌈. 네, 저는 보통 육쌈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요 정체모를 보라돌이를 한 쌈, 그 다음에 여기에 아주 쌉싸름한 맛이 끝내주는 여기에 이제 겨자잎까지 해서 육쌈 들어갑니다. 육쌈에 고기 35점을 네, 아낌없이 넣어주시고요. 그 위에 쌈장을 살포시 발라 김밥 스타일로 돌돌 말아. 우리 시청자분들 한입 드릴라다가 그냥 내가 먹기 하기는 아니니까 한입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먹지 못하니까 그냥 내가 먹기. 잠깐만, 타임. 잠깐, 타임이라 했어.
쌈의 향이 고기랑 너무 잘 어울려. 아, 내 양념 지금 직접 해갖고 조리 끝낸 겁니다. 수님께서 정준하가 울고 갑니다. 정준하님은 더 많이 드시잖아요. 대신 양이 많잖아. 맛있게 먹는 건 내가 정준하보다 잘 먹을 자신이 있어. 맛있게 먹는 건데 양은 그분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불고기는 진짜 집에서 해드세요. 불고기에 고기 없으면 짜증 나잖아. 음식 화질 많이 좋아졌죠? 나 신경 많이 썼어. 이게 청양고추인데 이 앞에는 하나도 안 맵고 뒤에가 매워. 그래갖고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고추야. 아니요 희진이님, 내가 못 봐서 대답을 못한 거예요. 아, 텐마루님, 저는 그게 싫어갖고 당근이랑 붉은 고추를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까 제가 요리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는 딱 고기가 중점이 되고 버섯과 양파가 사이드가, 대파가 사이드가 돼서 딱 고기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류의 가정식 버섯 불고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당면 넣고 당근 넣고 고추 넣어서 만드는, 양배추 넣고 가게에서 파는 그런 류의 불고기를 또 한번 해드리겠다고 나중에 말씀을 드렸어요. 네, 보통 집에서 먹을 땐 여러분 이렇게 고기 양이 많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기 이렇게 한 근 들어가줘야, 아 내가 어디 그냥 불고기 좀 먹었구나, 입에 좀 이쑤시개질 좀 해야겠구나 하지. 세상에 대짜 45,000원짜리 불고기 버섯 볶음 먹으면 고기를 찾아야 돼. 무슨 윌리를 찾아라도 아니고. 어? 뭔지는 모르겠어.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어? 그런 류의 가정식 한번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니 저기 가게식. 오케이. 엑스선님 그래요? 다행이네. 아니 현미밥이 맛있어요 여러분. 어? 살 빼려고 먹는 거 아니야. 쌀밥보다 훨씬 맛있어요. 근데 밥을 잘 지어야 맛있지. 밥 짓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딱딱하다고 생각하잖아. 보슬보슬하니 진짜 너무 부드러워. 보슬보슬하니 너무 부드러워. 아 고추 진짜 맛있네. 고추 잘 샀다. 아 그냥 오이고추 주세요 그랬는데 이거 먹어보라니까 총각. 그래갖고 알았어요 그럼 주세요 그래갖고 사온 거거든. 맛있다. 아니요 다 먹어요. 바라도 먹고 다 먹어요. 그리고 농협에서 파는 연미거든 이게. 저희 어머니가 사다 주시는 이게 제일 맛있어요. 아, 역시 한식이 최고야 나는. 최고야. 그래요? 고기 하나도 안 질겨.
이게 2플러스 하는데 아까 요리하기 전에 내가 보여드렸죠 여러분. 마블링 불고기감에 마블링이 무슨 체크살 마블링이 들어가 있어. 희진이님 10개로 팬 가입 사랑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 이번에는 상추 이쌈에 자 겨자잎 올라가고요. 자 여러분 드디어 나옵니다. 쑥갓. 요 쑥갓이 아주 또 쌉싸름한 맛이 있어서 기가 막히지. 여기에 깻잎을 살짝 덮어서 자 고기 느낌을 올려주시고요. 쌈장을 살포시 이렇게 올려서 쑥갓이 들어간 쌈 요번에는 오! 희진이님! 예쁜거 맛있고 감사합니다. 뭐라는거 구야바님 초콜릿 감사드리고요. 우리 희진이님이 40개 별풍선을 사랑합니다. 구야바님 또 초콜릿 고마워요. 뚜셔야 어서 와라. 푸 다리 꿀잼님 감사합니다. 초콜릿 내 다리가 왜 꿀잼이야. 이번에는 완벽하게 우리 이즈 까꿍 이즈 푸 까꿍님께서 백백백백 백개백 풍선 크레하스 올려주십니다. 우리 까꿍님 푸 또 쌈 맛있게 싸먹으라고 백전별 풍선 지원 너무나 사랑합니다. 뿌잉뿌잉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까꿍님 까꿍쌈 한번 쌀게요. 우리 까꿍쌈 꿍꿍 까꿍꿍 꿍 까꿍쌈 이러면 까꿍쌈이야. 아, 우리 까꿍이를 아지는 못하겠어요. 아 주연아 아이고 우리 주연아 주연아 사랑해. 나도 어쩔 수 없는 먹방 남잔가봐. 주연아 사랑해. 100개로 동크 팬가입 사랑합니다. 우리 두연아님 4964번째 팬가입 100개로 통 크게 사랑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 또 잠영어님 또 초콜릿 감사드리고요. 네 이니스프리님 들어가시고요. 아유 아 이거 다 먹진 않겠지 설마? 뭔가 계속 땡기는 이유가 뭐지? 부산님 오셨나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부산 놈놈님께서 이 방송에 뜨거운 지원 별풍선 200개 클래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I love you so much. 두근두근 두근두근 만수무강하세요. 아 우리 부산 놈놈님께서 200개 뛰어나 주연아 나도 어쩔 수 없는 남자인가봐. 주연아 주연아 사랑해 사랑해 주연아 I love you so much 주연아 주연아 어!
현이 현이 우리 두현님께서 300점을 아 이분 뭐죠? 101호 팬가입 이후에 300개 클래스는 무슨 클래스죠 이거? 두현아님 자주 뵐게요. 내 마음을 훔쳐간 당신 삥삥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놈놈님의 200개입을 분선에 의해 우리 두현아님께서 300개 통큰 지원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남자답게 좀 너무 여성스러워졌어. 이러다가 그냥 여자가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는 무슨 개뿔이 남자요 시부럴 탱탱부럴 어? 부산 놈이놈이놈이놈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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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
지원해 주십니다. 부산 놈놈님 또다시 통 큰 지원 사랑합니다. 만수무강하시고요. 우리 부산 놈놈님 저 닮은 아들 낳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 놈놈님이 200점에 이어 또 300점을 잠깐 쉬어가라고 소화 좀 시키고 가라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덕분에 아주 소화가 제대로 됐어요. 자 73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주 그냥 소화가 아주 제대로 됐어. 야 아 사랑합니다. 부우님 무리하지 마요. 나도 왜 그 말을 꺼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아 잠깐만 이거 안 들어가. 아, 이건 안 들어가. 잠깐만 좆됐다. 어떡하지? 이거 지금 83이었지 여러분. 이거 하나만 뺄게. 이거 하나 빼자 이거. 이거 이게 지금 93이거든 여러분. 두 장씩 들어간 게 꽤 많아. 이거 두 개만 뺄게요. 인간적으로 이거 인정해줘. 이건 인정해줘. 들어가야 되잖아. 안 들어가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자 이제 불을 켭니다. 남은 밥을 올려주시고요. 이 고기들은 이제 적당량을 고기가 너무 많은 맛이 없어. 빼주시고 아까 여기 모아뒀던 고기 기름과 여러분 긁는 소리 미안합니다. 긁는 소리 미안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방송 관계상 와 배부른데 계속 들어가. 배는 지금 불러요. 근데 계속 들어가. 이게 활용정점이지 이게. 이걸 먹어줘야 불고기를 먹었다 할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긁는 소리 짜증나죠? 미안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여기 지금 나무숟가락을 가져와서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최대한 안 나게는 하는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자, 밥을 요렇게롬 남은 국물과 함께 볶아볶아. 아, 냄새가 뭐 여러분. 자, 불 꺼주시고 뜨거울 때 아, 용암이야. 어우, 깜짝이야. 근데 맛은 있네. 한번 불고 먹었어야 되는데. 와. 와. 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누나.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냥.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먹을게요. 와. 역시, 푸우는 불고기 하나는 끝판왕이야. 어우, 얄미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나는 기분이 좋아. 자, 파프리카님 감사합니다. 나 또 쌈을, 이게 또 쌈 싸먹으면 맛있는 거 알죠, 여러분? 야, 요것도 먹어본 사람들은 알 거야. 불고기 먹고 나서 불고기 비빔밥을 한 다음에 요거를 쌈 싸먹는 맛이 요게 또 야릿해. 요거는 이제 쌈장을 먼저 발라야 돼. 간이 밑에 들어가야 돼. 간을 살짝 해주고 요 불고기 덮밥을 이제 여기다가 뜨거울 때 이렇게 올려서 요걸 쌈 싸먹는 거. 요것도 먹어본 사람 알 거야. 어? 이거야, 이거! 야, 이거야! 와! 야, 개가 막히다, 개가 막혀.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아니라, 개가 막혀. 아, 이거네.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이렇게 싸먹으니까. 근데 넣었어요, 팽이버섯. 아. 와, 배 찢어질 것 같아. 왜 계속 먹고 있는 거지, 근데? 아, 배가 찢어질 것 같아, 나 지금. 너무 많이 먹었어.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와, 볶음밥 예술이다. 와, 너무 맛있다. 아, 이게 고기 좋은 게 이게 다르구나. 이게 국물 맛이, 이 육즙 맛이 그 살아있어. 그 소고기 특유의 그 육즙 맛 있잖아요, 여러분. 달콤하면서 약간 시큼한 그 약간 어떤 그런 그 육즙 맛이 절대 비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있어. 와, 너무 신기하다. 와, 너무 맛있게 먹었다.
아, 진짜 잘 먹었다, 야, 진짜, 어? 야, 잘 먹었어. 아, 오늘의 음료는 우리 달달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또 키위 에이드. 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키위청 보내주셔서요. 그걸로 이렇게 키위 에이드 만들어 봤습니다. 맛있게 아주 잘 먹었습니다. 녹한 여기까지.